유기게르마늄이 있고 무기게르마늄이 있어요. 그 무기게르마늄은 돌 속에 있는 거야. 이건 토양에 인삼을 심었을 때 영향을 주고 우리 농산물에 영향을 주고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줘버려. 쉬운 거야. 우리나라 물은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안반이 이 생토라고 그랬죠? 생토. 우리는 생토인데 일본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사토입니다. 이렇게 생토가 된 나라는 우리 한반도가 유일해요. 그래서 저 몽고 같은 데는 땅은 우리하고 붙어 있는데 토질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토를 찾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 생토는 어떻게 생겼냐? 한류와 난류가 항상 부닥쳐요. 그러니까 저 태평양 바다도 부산 쪽에서 저 남쪽에서 오는 한류와 온 난류와 저 북극에서 내려온 한류가 부산 앞바다에서 부딪혀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상북도와 부산시의 경계야.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거기를 뭐라고 하죠? 거기서 부닥치고 또 공기도 대륙성 공기와 이 태평양에서 온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에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지구를 만들 때부터 풍수적으로 여기가 토양이 가장 좋은 토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닥치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 세죠? 거기 세니까 게르마늄 돌이 제일 많이 생긴 거예요. 게르마늄 돌이 물에는 엄청 좋은 거죠. 게르마늄이라는 건 산소가 많다는 거죠. 독일에 게르마늄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 돌에는 게르마늄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르마늄은 식용 있고 공업용 있죠. 그러면은 게르마늄이 많이 들은 식품은 마늘, 인삼이에요. 아시죠? 그 마늘과 인삼에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게르마늄이 유기게르마늄이 있고 무기게르마늄이 있어요. 그 무기게르마늄은 돌 속에 있는 거야. 이건 토양에 인삼을 심었을 때 영향을 주고 우리 농산물에 영향을 주고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줘버려.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물한테 줘요. 물. 그래서 게르마늄 돌멩이 안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게르마늄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해요. 그래서 한반도 토양인 전부 돌멩이들이 게르마늄이 이 화강암 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물하고 유럽에 있는 게르마늄이 아닌 땅에서 논 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한반도 물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게르마늄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알죠? 이게 누가 시계를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 저기서 만들어 낼 거야. 여기 뭐 이게 내 사진이죠. 내 사진 안 붙인 거 안 보자고.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래. 잡아봐. 여기를 잡아. 끝머리를 잡아. 이렇게 늘어뜨려. 딱 잡고 늘어뜨려. 자, 에너지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내 사진을 넣어라. 이거 시중에 파는 거야. 이걸 이제 사진을 붙었지. 뭐 이거는 원체 자석이 강해서 부엄마 가면 그냥 이게 주스바. 이게 이렇게 옆에만 가면 이만큼 가면 확 땡기더라고. 붙었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잡아봐. 내 사진을 안 잡아도 돼? 끝머리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지 안 떨어져? 어? 근데 이게 뭐 에너지를 넣었대나? 에너지 있어 없어? 잡아봐.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에너지를 넣고 뭐 안에다가 뭘 넣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자석이니까 씨는 잡아당기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안 나와. 이 에너지 나오는 거래. 그래 여기에 태극기가 붙어있어. 그래서 이걸 허경영 거를 바꿨어. 허경영 거를 붙이고 나니까 그죠?
그냥 여기만 닿아도, 요 끄트머리, 이걸 잡을 필요가 없어. 여기만 닿아도. 끄트머리 1mm만 잡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에게 천사를 준다, 뭐, 대천사, 이런 사람도 있을 때, 그 사람 사진 하면, 저, 어디 가져오라고 잡아봐. 이게 되나? 신인은 누가 모방을 할 수 있나 없나?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환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환경형.